전도연과 정경호의 로맨스의 새로운 변환점이 찾아온다. 점일이 ETVN 토일 드라마 1타 스캔들 측은 캠핑장 낚시터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전도연과 정경호의 투샷을 공개했다. 앞서 노근노를 발칵 뒤집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두 사람. 서로를 향한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 공개된 스틸속 두 사람의 애절한 눈빛은 이날 방송되는 10회를 통해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지난 방송에서 비밀과외가 들통난 남행선, 전도연 역화 최치열, 정경호 역은 한순간의 불미스러운 관계로 오해받았다. 행선이 매일 도시락 배달을 위해 치열해 집을 찾아갔던 사실을 알게 된 수아 엄마, 김선영 역화 둘 사이를 단단히 오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 사실을 스카이맘.net 커뮤니티에 폭로했던 것. 최치열은 남행선을 좋아한다는 것을 자각했지만 그 마음을 단념하기 위해 남해이 노윤서 역위 과외를 그만두겠다고 했고 행선은 그런 치열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 이후 입시 토크 콘서트에서 행선을 본 치열은 스캔들 관련 질문을 받게 되자 나랑 급이 안 맞게 훌륭한 여자라서 넘치게 따뜻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어서 혼자 좋아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간접 고백을 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개된 스틸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는 남행선과 최치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 남행선과 그런 남행선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는 최치열. 여기에 또 다른 스틸은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표정의 남행선과 그런 그녀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최치열의 눈빛을 포착. 두 사람의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서로를 향한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고 있어 더욱 깊은 여운을 남긴다. 특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소는 심란했던 최치열이 남행선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말에 위로받았었던 캠핑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이번엔 다른 누구도 없이 그것도 다른 장소도 아닌 의미 있는 캠핑장 낚시터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는 행선과 치열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로맨틱한 감성을 배가시킨다.